4월 30일 서울 강남의 엘리에나 호텔에서 아시아 최대 모델 축제인 2022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 로드 투 의정부 시작을 알리는 페이스 오브 코리아가 열렸다. 지난 1월 14일을 시작으로 장장 76일 동안 4번의 심사를 거친 최종 12명의 모델들은 이날 한국 대표 모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렀다. 특히 이번 대회는 사전 심사 때부터 디자이너 최경호, 한국모델협회 이사 장혜원,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국제협력 이사 이상희, 뷰티 전문가 더 MVP 코스메틱 대표 옥수정, 스타일리스트 은광희, 포토그래퍼 박성근 등 모델, 패션, 디자이너, 뷰티, 엔터 분야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탑5의 영광은 강수아, 권태우, 이현희, 최병일, 최지우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는 페이스 오브 아시아 세미파이널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